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난번 좁은 공간에서 빔 내리는 곳입니다. 가니까 콘테이너가 하나 와 있네요. 3-4짜리 콘테이너. 일단 현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 벽에 붙여서 콘테이너를 세로로 놔야 돼요. 바닥을 뜨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폭이 4m20이 나오는데 콘테이너가 4m거든요. 어떻게 뭐 되겠죠 뭐. 이곳에서는 이 콘테이너를 뜰 수가 없죠. 일단 방향이 콘테이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왼쪽에서 떠야 돼요. 왼쪽에 지금 그 분짝이 있어갖고선 왼쪽에서 떠야 되는데 뜰 만한 공간도 없고 떠서 돌릴 공간도 없어요. 일단 그래갖고 후진을 해갖고 남의 집 앞마당에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차를 해야죠. 이제 이 위쪽엔 또 전선줄이 있어갖고 그 전선줄을 피해갖고 이걸 잘 떠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콘테이너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그 자리에서 이제 후진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 콘테이너를 화물차의 탑보다 높이 들어줘야 되겠죠. 3단지게차가 필요한 작업이죠. 여러가지로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총체적인 난국의 현장입니다. 지금 작업하는데 누구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봐달라고 몇 번 좀 해도 신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란 얘기인데 이거 알아서 하다가 뭐 전선이라도 끊어 먹으면 어쩌라고. 일단 들었고 높이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화물차가 이게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 탑보다 높아야 들어야 되겠죠. 화물차도 이제 간신히 빠져나가는데 이 화물차가 빠져야지 제가 또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옆에 신호해주는 분들도 없고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작업하려는 건지. 콘테이너가 조금 내리면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저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골치 아프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위에 전선줄은 있지 양옆 좌우로 그냥 물건들은 가득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차해 놓고 그냥 가버려야 되겠네요. 그냥 아 이거 참 봐주는 사람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튈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뭐 급하면 또 부르겠죠? 아니면 뭐 카고 크레인으로 옮기든지. 저는 그냥 가버려야 되겠어요. 자 냅다 달려가겠습니다. 저거 뭐 머리 쓰기도 싫고 이제는 그냥 편한 일만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진짜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금 내려놓은 거 지게차용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여기 통행로를 그냥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왜냐면 콘테이너를 못 돌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쪽에서 떠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에이구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놔두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놔두고 가더라도 차는 통행하게 해놓고 가야죠. 이제 왼쪽 그 진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줄 잡고 재보니까 폭이 4020밖에 안 나와요. 4m20. 지게차가 들고 있는 이 콘테이너는 4m가 나오는데 20cm 여유면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정말 이거 진 어려운 작업이네요. 누구 봐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잘 손발에 맞지가 않아요. 이미자를 해야 되는데 왼쪽엔 또 전봇대가 하나 서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하나 서 있어 갖고 그 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정말 참 쉽지가 않네요. 이 콘테이너를 이제 세로로 들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선 또 세로로 뜰 수가 없어요. 그 세로로 뜰려고 뭐 하다가
새 컨테이너가 괜히 찌그러지거나 그러면은 또 그거 다 물어줘야 되겠죠? 일단 정석대로 가로로 떠서 들어가는데 진짜 나무가 우거져 있어갖고 오른쪽 나무 나뭇가지 밀어가면서 진짜 어거지로 구겨 넣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구겨 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잘못 구겨 놓으면 역시나 컨테이너 망가지죠. 이곳 진입하는데도 역시 3단지 개체 작업이죠. 이 지붕 위로 높이 들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가로로 놓고 오른쪽으로 이제 세로로 밀어버려야 되는데 바닥이 지금 흙바닥에다가 또 밑에 무슨 장애물이 잔뜩 있어갖고 그걸 좀 치워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라도 없어야지만 그 당시에 이제 현장 컨테이너였는데 3, 4짜리였어요. 똑같은 컨테이너였죠. 근데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가 한쪽 발로다가 규튀기를 미는데 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힘. 뒤에 흙이 있으니까. 힘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밀고 나가는데 또 지게차도 또 이제 뒤에 힘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튕기면서 그 발이 저 코너 부분을, 컨테이너 코너 부분을 푹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40만 원 물어줬습니다. 그거 수리비. 그거 뭐 실고 왔다 실고 오는 거 생각하면은 더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40만 원 그냥 을며 겨자 몇 개로 물어주고 말았죠. 그러니까 영업용 지게차는 결국에는 이제 뭐 잘못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6만 원 벌러가갖고 40만 원 물어줬으니까 꽤큰 손해죠. 이 컨테이너가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한 거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되게 약해요. 뭐 전체가 다 새로 돼 있어갖고 강하게 생길 것 같아도 철판 아닙니까? 얇은 철판. 지게차가 톡 건드리면 다 그냥 우수수 부서질 정도로 약한 겁니다. 동영상의 반 정도로 남은 집이 가려놓고 있으니까요. 무슨 치열한 전쟁터를 지나온 것 같아요. 하긴 뭐 인생은 곧 전쟁터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한 전쟁터요. 이제 거의 제자리 다 잡아가네요. 이제 몇 번만 더 밀어주면 되는데 한땀한땀 진짜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3, 4짜리 컨테이너지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이제 저쪽 뒤쪽만 밀어주면 끝입니다. 이쪽은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았고 뒤쪽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 지게차가 지나갈 곳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이 안으로 지나가라는데 지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이 안에서 안 지나가고 다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더 쉽게 끝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쪽에서만 붙어갖고 하려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잘 안쳐졌습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고인목만 이쁘게 고여주면 작업 끝이죠. 지금 열심히 저를 고여주고 계시네요.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지금 왼쪽에 구옥이 있는데 저거 지금 철거할 거거든요. 저걸 철거하고 나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쉽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리 갖고 와갖고 정말 간신히 들어간 겁니다. 진짜 지금 동영상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거 쉽게 들어간 거 절대 아니에요.
아,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